오늘 시작되는 본문은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앞부분에서 모세는 과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범죄했던 특별히 금송아지 사건을 회고하고 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살아가면서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정리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21절과 22절 말씀에 그 말씀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살면서 요구되는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 율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하여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반역의 태도를 버리고 이제는 순종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근본적인 태도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다섯 개의 부정사 연기형으로 주어집니다. 이는 미가서에 나오는 질문과 흡사합니다. 내 하나님이 내게 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밀접한 사이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곧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오직, 다만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우리를 생명과 온전함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흔히 사람들은 내가 내 종교를, 내가 믿을 신을 선택했다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다른 신들은 그러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늘과 땅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했고 우리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 가운데 오직 이스라엘의 조상들만 기뻐하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뻐하시고의 원어는 마음을 기울이다, 호의를 갖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그 후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택하셨다라는 말의 원어는 선택하다, 구별하다, 뽑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뽑고 선택하고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이신 것은 단연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수백 년이 흘렀지만 그 선택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약속으로 이어져 남아있었고 그 후로도 수천 년이 흘렀지만 변함없이 우리에게도 이어져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사람들로서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이 선민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는 표시로 그들의 육체에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지요. 이 할례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다, 언약 백성이다 라는 육체의 흔적이며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이 할례를 육신에 행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라고 하십니다.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베어내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는 마음 가운데 있는 쓸데없는 탐심, 욕심, 죄악, 잡념, 모든 더러운 것들을 베어내버리고 성결하고 거룩함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막아서고 둘러싸는 고집스럽고 불순종하는 마음들, 그 포피들을 잘라내고 하나님께만 올곧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더 이상 완고하게 고집부리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부드럽게 고개를 숙이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세례, 십자가, 예배 등등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표지들은 많이 있지만 그러한 표지들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받았다고 십자가를 들고 다닌다고 차에다가 표시를 붙이고 다닌다고 주일에 교회 나간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전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표지가 아니라 바로 마음에 순종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 17절로 19절에서는 그렇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7절은 원어에서 앞부분에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아 마음의 할례를 받고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최고의 신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크고 능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지구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줍니다. 그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이는 사람을 편애하거나 불공정하게 판단하지 않으시는 것을 말하고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은 공의로우시고 엄정하신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에게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돌보신다고 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 법적인 약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고아의 아버지이며 과부의 재판장이다 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아서 재판을 왜곡하지 말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나그네를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제사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제사보다 순종과 인애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만든 전통이 아니라 사랑의 법을 따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거짓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정의는 때로 너무나도 편합니다. 흔히 내로남불이라고 하지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겁니다. 정의의 기준이 자신의 잣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의의 잣대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모름지기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의로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공의로워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라면 손해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손해도 감수하며 공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이스라엘을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선택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이스라엘은 고집을 부리지 말고 순종해야 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며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20절, 22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취해야 할 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께만 경배하라 라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모세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하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경외하고 섬기고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예배를 표현하는 다른 표현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섬겨야 합니다. 모세는 70명으로 애굽에 내려갔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일깨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4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신들 가운데 약속을 지키는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경배를 받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거절하고 세상의 어떤 것을 쫓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복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연약한 자들을 도우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복락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의지하다라는 단어는 달라붙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말하고 그러할 때 그분으로부터 우리들이 생명을 공급받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또 예배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는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살이에 바쁘고 힘들어서 그것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그리고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시며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또한 말씀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들이 겪은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임을 알고 또한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앞으로도 또한 우리를 도우실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더욱 의지하여 따르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내려갈 때 겨우 70명이었지만 애굽을 나올 때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백성을 고난 가운데 던져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번성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신 분과 우리들의 삶을 강하고 또한 충성하게 하시는 분은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았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바짝 달라붙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에게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십니다. 오늘도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로 도우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